입니다. 세 번째는 아, 이제 뭔가 좀 파프리카, 토마토, 가지, 호박 다 다른 색깔이에요. 이게 색깔 채소가 나왔네요. 네. 이 갑상선 암이든 갑상선 기능 항진저하든 다 사실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역시 그런 염증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항산화 작용이 있는 색깔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빨주, 노초, 판암보 진짜 다 나름대로 거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이런 색깔 채소를 먹는 게 갑상선 질환 예방에도 좋다. 네. 실제로 모든 암에 있어 우리 베이스가 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서 만성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색깔이 있는 채소들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항산화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정말 이렇게 너무 단 거라든가 매운 거 이렇게 자극적인 게 드시는데 사실 이렇게 맑은 걸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맑아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남 박사님이시지만 매주 또 처가에 가시잖아요. 예. 정말 온갖 거를 다 가져가세요. 매주. 새로운 물건들을.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해서 예. 진짜 10년을 많이 근데 채소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채소는 거기 엄청 많아요. 거기 네. 밭에서 네. 일 안 해봤죠? 그 말이 정답이에요. 이 상추 이거 내가 심은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상추. 상추는 무슨 상추? 이 배추지. 배추. 배추, 배추. 배추. 이게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크다. 이게 지금 맛이 있을 땐가요? 씹으는 게는 맛이 없고, 생게 먹는 게는 바로 익은 게 또 맛이 있어요. 익은 게 또 맛이 있어요. 건네는 돼지. 이건 뭐예요? 아, 무화과. 먹어봐, 아, 먹어도 돼.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어, 그냥 먹어도 돼. 맛있어. 그냥 먹어도 돼요? 응. 어때요? 아, 맛있어요. 아나운서 양반. 이 약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딱 사봐요. 맛있다. 아니, 감이에요? 응. 아니, 남서방 안 챙겨주고. 와, 그냥 뭐 먹으러 왔나봐, 이거. 아. 오! 야, 무슨 에덴 동산이에요? 없는 채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에덴 네. 동산. 그리고 장모님, 뭐 하려면 다 따먹어도 네. 돼. 장모님이 또 어디서 좋다 그러면 또 심어요. 네. 네. 도마도, 가지, 네. 호박 이런 거 다 심어져 있어요. 아, 이미 거기 보물창고예요. 보유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장모님은 채소보다도 우리 남 박사님 이렇게 웃는 모습만 보면 그냥 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가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얼마나 좀 막내 아들처럼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아니, 남 박사님이 여기서 네. 보여주는 그 미소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저 미소를 사실 네. 자기야 그 백년 손님에서 보면 다 그런 이런 표정이 아니던데요? 꾸러기 꾸러기. 예, 말썽 피우려고. 아니, 제가. 일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밭일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배추랑 상추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상추를 다 뽑아왔거든요. 그날도 네. 그날도 감자 캐우라니까 고구마 캐우고요. 네. 배추 뽑으려는데 아, 상추를 다 뽑아오셨대. 감 가져오라니까 잘못 들어서 감 가져오시고 힘들었었습니다. 아니, 상추도 전 다 뽑아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네.